지난주에 적지 않은 장맛비가 내렸는데요. 이런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낙뢰입니다. 낙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밀양의 소축사입니다. 전기 배전반은 물론 축사 주변도 불에 탔는데 원인은 낙뢰였습니다.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 현상인 낙뢰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만 12만 번 넘게 발생했습니다. 이에 따른 화재도 83건에 이릅니다. 특히 지난해 발생한 낙뢰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%가 7, 8월에 집중됐습니다. 낙뢰는 전압이 1억 볼트가 넘어 사람이 맞게 되면 약 80%는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입니다. 2년 전 경기 고양시 북한산 망경대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여성 2명이 낙뢰를 맞고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 낙뢰에 더 치명적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목걸이, 귀걸이 같은 금속 장신구를 한 마네킹과 이보다 키가 큰 마네킹, 장신구를 하지 않은 키 큰 마네킹 위로 낙뢰가 내려칩니다. 우산을 쓴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엔 우산을 쓴 마네킹에 낙뢰가 칩니다. 네, 낙뢰는 지표면에 연결된 물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진행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거꾸로 생각하자면 지표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, 즉 키가 크거나 높은 건물에 낙뢰가 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낙뢰가 치면 나무나 가로등, 전봇대와 같은 높고 뾰족한 구조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. 우산이나 낚싯대, 골프채를 들고 서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. 낙뢰가 발생시에는 필히 안전한 곳으로 실내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장 대피할 곳이 여의치 않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짧은 보폭으로 뛰어가야 합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